문제의 피프로닐 성분은 개와 고양이에 붙어 있는 찐득이와 벼룩을 잡는 살충제입니다. 사람에게 노출되면 두통이나 경련을 일으키고 그 양이 많을 경우엔 장기가 손상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독성 때문에 닭 같은 식용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내산 달걀에서도 이 피프로닐이 검출됐다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당국이 이걸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은 달걀 농약관리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토론회엔 농식품부, 식약처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당시 토론회 자료입니다. 이 단체가 두 개 기관에 의뢰해 시중 유통 중인 달걀 51개를 분석한 결과 두 개에서 비프로닐과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살충제 관리가 시급하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거 모니터링 하겠다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안 한 거죠. 지금 보도자를 발표하듯이 그때 당시에 좀 했으면 좋은데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 거죠. 토론회에선 산란계 농장의 61%가 비프로닐을 비롯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살충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독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산란 농가에 다니는 수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흠뻑 닭의 깃털이 젖을 정도로 뿌린다고는 해요. 환경이 취약한 데서는 건강한 계란이 생산돼야 되다 보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농식품부가 부랴부랴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관련 교육에 나서기로 했지만 사전 경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장선입니다.